오늘도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게 오르면서 다소 덥겠는데요. 한편 미세먼지는 전국이 보통 단계를 보이겠지만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일시적으로 약간 나쁨 수준을 나타내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대기가 건조한 편이기 때문에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새벽에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도 확대되겠고요. 오후 늦게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이번에 내리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서 10에서 40mm, 전남과 경남 해안은 5에서 20, 그 밖의 남부 내륙에서는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진도 해역은 오늘 오전에 대체로 맑겠고요. 오후부터는 구름이 점차 많아지면서 내일 오전에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가운데 짙은 안개나 방무가 낀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제주도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제주도는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한편 아침에는 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도 방무나 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구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겠습니다. 오늘 모든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를 보겠습니다.